안녕하세요, 모험가 여러분. MC 시은입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이벤트도 소개하고 여러분들께 선물도 드리려고 찾아왔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초콜릿처럼 달콤한 행운에 도전하라! 이벤트 기간 중에 접속 도전 과제를 완료하고 이벤트 사랑이 담긴 상자를 차곡차곡 모아주세요. 이벤트 사랑이 담긴 상자는 60분 접속마다 하나씩 하루에 최대 1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사랑이 담긴 상자로는 무려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들은 2월 16일 업데이트 이후에 응모가 가능하고 정해진 수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솔드아웃 처리가 됩니다. 확률은 모든 모험가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당첨 결과는 응모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열심히 아이템을 모아서 응모했는데 당첨이 안 되셨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당첨이 안 돼도 소모된 이벤트 사랑이 담긴 상자는 자동으로 이벤트 달콤한 초콜릿으로 교환이 되는데요. 이 아이템을 하이델의 NPC 라라에게 가지고 가면 이 아이템들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의 NPC 라라에게 이벤트 사랑이 담긴 상자를 이벤트 달콤한 초콜릿으로 응모하지 않고 교환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발렌타인데이인데 그냥 지나가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쁘게 초콜릿으로 과자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어때요? 귀엽죠? 짜란! 아, 완성됐다! 짜란! 귀엽죠? 짠! 이렇게 과자를 다 완성했는데요. 이렇게 만든 과자를 정령이랑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령아, 이거 먹고 우리 모험가분들 강화 다 성공시켜야 된다. 맞지? 네. 발렌타인데이 기념 댓글 이벤트! 꼭꼭 숨겨뒀던 우리 모험가분들의 마음을 아래 댓글창에 고백해주세요. 어떤 종류의 고백이든 상관없으니까요. 다양한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35명의 모험가님께 거무사막 달력을 드립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